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 세미파이널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H2K와 G2 스포츠의 첫 번째 대결. 와, G2가 선취점 가져갔네요. 일단 1세트 경기 내용을 놓고 보자면은 네. 각자 조합의 장단점이 뚜렷하였고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만 이니시에이팅 능력을 갖추고 있는 G2와 받아치는 능력이 강한 HK 조합의 상성에서 예. 뚫는 창의 역할을 했던 G2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트릭의 활약이 어마어마했죠. 네, 진짜. 물론 궁극기를 잘 사용한 폭주도 있었습니다만 트릭의 이니시에이팅이 매번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빙하 감옥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타를 먼저 열었고 그 경우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G2가 승리를 했었죠.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G2, 오른쪽이 H2K입니다. 이번에 진영이 바뀌었고요. 자, G2에서 일단 트리스타나부터 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세트 때 트리스타나가 좀 아쉽게 잘리는 그림이 많이 나오면서 HTK가 힘을 못 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G2 그냥 잘라버렸네요.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성가시다. 네. 후반 캐리력 인정한다. 유클리어한테 이거 쥐어주면 성가시다는 거죠. 자, 그대로 G2에서는 앨리스의 라칸까지, HTK는 칼리스타의 갈리오까지 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밴인데 앞선 대결에서 밴할 만한 챔피언을 따로 챔피언 자르는 게 아닌 나르까지. 익스펙트 나르 워낙 잘하죠. 그렇죠. 익스펙트의 나르를 밴해버리고 본인이 초가스나 아니면은 마오카이 같은 챔피언을 선택하려고 미리 그림을 그리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익스펙트도 마찬가지죠. 자르반 열려있으니까 자르반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마오카이나 초가스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은 뭐 자르반 정글로 돌리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오카이와 초가스가 정글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H2K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요. 초가스 이번엔 우리가 쓰겠다.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탑일지 정글일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포지션의 챔피언을 꼽아갈지. 그라가스. 오. 이렇게 되면은 초가스 탑에 그라가스 정글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G2는 미련없이 세주안이 가져가죠. 한 번 더 카시오페아. 이번에는 퍽지의 카시오페아. 너 우리 하나 해라. 바꿔서 해보자. 네.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비벤이 오리아나를 선택할지 진짜 질련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냥 올려두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저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질리언 네. 나올만 합니다. 질리언 카시 그림은 좀 어떤. 아, 네, 오리아나 갔네요. 역시 자존심 대결인가요? 자, 과연 그 싸움에서 어느 팀 선수가 어떤 미드라이너가 이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양쪽 모두 탑 정글 미드 요렇게 3픽까지 마무리가 됐고 원딜 서포트 남았어요. HTK 알리스타벤 미스가 요소요소에서 예, 박치기 무쇠 잘 활용했었거든요. 일단 미드의 조합이 그대로 뒤바뀌었지만 G2의 조합이 여전히 이니시에이팅을 가지고 있는 성공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가 이번에도 11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을 아니면은 좀 더 들어가면서 같이 딜을 넣어줄 수 있을 법한 챔피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트위치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각 딱 나왔을 때 트위치 파괴력 엄청나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H2K 입장에서는 받아치기 좋은 코구모나 자야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11을 밴해버렸네요. 자, 이어서 G2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밴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밴카드에서 서로 1세트 때 나왔던 바텀 듀오를 다 잘랐습니다. 그렇죠. 예. 트런들 밴. 트런들을 밴했다는 거는 서포터 트런들을 막았다는 거는 좀 더 이제 편하게 뚜벅이 원거리 딜러를 고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니저러니 뚜벅이 원거리 딜러가 한타 때 트런들의 기둥과 오리아나의 충격파 각을 생각해보면 딜을 넣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트런들 배나면서 트위치나 코그모가 나올 확률이 더욱더 올라갔습니다. 트위치, 코그모, 바루스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H2K에서는 애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애쉬가 나오면 자야의 확률도 올라가죠. 수정화살을 막을 수 있으니까, 피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요, 저항의 비상으로. 네, 집엔 트위치 올려두고 있는데요. 코그모 초가스 정도의 챔피언을 잡으려면은 코그모 정도의 딜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루스도 퍼센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죠. 네, 결국엔 바루스로 가나요? 바루스 갔습니다. 여기에 브라움 세주안이 조합 가나요? 확실히 애쉬가 있기 때문에 브라움의 방패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는 브라운이 조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G2의 바텀 듀오 조합은 수동적으로 라인전에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다가 정글러가 오는 타이밍에 바루스의 부패의 사슬부터 시작되는 이니시에이팅을 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갱호응이 좋은 두 챔피언이니까요. 그 전 단계에선 무리해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네. 자, HTK는 마지막 일단 탐켄치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가져가나요? 락이 됐네요. 서폿은 브라운과 탐켄치의 싸움. 양쪽 다 어떻게 바텀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서포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서로 그냥 변수를 찾아내는 서포터들이에요. 우리 원거리 딜러 살려서 한타 보겠다는 거죠. 겸사겸사 원거리 딜러의 이니시에이팅 능력을 활용해서 바텀에서 이득을 보면 더 좋고 네. 정도의 의미가 있는 조합입니다. 결국 가장 주된 전장은 결국 탑과 미드 정글이에요. 그렇군요. 탑의 자르반 초가스, 정글의 세주아니 그라가스, 미드의 카시오페아 오리아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미드 1대1 라인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퍽즈는 회복을 들고 있지만 페비베는 정화거든요. 확실히 스펠의 차이로 딜관 네. 강하게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물며 그 퍽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요. 나 오늘 제대로 물올라 있다는 것을 1세트 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기대가 되는 미드 라이너 대결이죠. 카시오페아가 전멸이 있으면 들어가는 아군들에게도 호응이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G2의 조합을 살펴보면 궁극기 조합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알키 조합이죠. 궁극기 5개 연계해서 상대 터트리겠다. 한타 때 전부 다 범위 스킬입니다. 네, 뭐 자르반, 세조아니, 카시오페아 뭐 다 그냥 훅훅 궁극기를 들고 있을 때 순간적인 붙는 순간적인 교전은 꽝 붙었을 때 G2가 네. 강하고 길게 싸우게 되면은 HTK가 그렇게까지 힘이 많이 빠지는 조합은 아닙니다만 꽝 붙는 한타에서 전멸당할 가능성이 있죠. 매우 높아 보이죠. 그렇네요. 이번에도 먼저 때리고 강하게 칠 수 있는 건 G2라는 건데 자, HTK 1세트와는 다른 그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왼쪽 블루팀 G2, 오른쪽 레드팀이 HTK입니다. 결국 양 팀의 한타 구도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예. 꽝 붙었을 때 G2의 스킬이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스킬을 체이가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번 HTK가 버텨내고 예. 침착하게 충격파랑 초가스 그라가스 집어넣으면 한타 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먼저 들어가는 건 G2예요. 네. HTK가 먼저 잘 들어가게 되면 훨씬 편한 그림 만들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00번째 게임이라고 하네요. 와. 어디 저 선수 좀 애매한데. 이럴 때 양코즈 선수는 아니고 페이벤 선수도 아니고 오도암내겠네요. 네, 오도암내 선수인가요? 네. 뉴클리어 체인 한국인 듀오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군요. 네. 네. 오도암내는 제가 예전부터 약간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들긴 하거든요. 자, 과연 200번째를 맞이해서 이번에 승리를 한번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세주아니는 지금 레드 스타트, 그리고 그라가스는 칼날브리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체인 안쪽까지 들어와서 일단 칼날브리 스타트는 아니라는 거 확실히 파악했고 핑도 찍고 있어요. 자, 지벤과 미스의 움직임도 와드로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역시 퍽즈 무조건 세게 때리겠다는 거죠. 이 선수 라인전 욕심이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럼요. 뭔가 카시오페아가 또 1레벨 때 둘째 깔아면 서럽지 않습니까? 서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1레벨 딜교환이 매우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1레벨부터 주도권 잡기 위해 강하게 미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깎고 있고요. 일단 양 팀의 정글러들이 초반 정글링 단계에서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레벨, 4레벨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고 그 이후에 갱킹을 어디에 먼저 가느냐에 따라 어느 쪽이 웃고 어느 쪽이 울게 될지 알 수 있겠죠. 탑의 경우에는 지금 자르마의 딜 교환해봐야 초가스 패시브로 체력 회복 다 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라인 밀고 지금 아래쪽 정글 시야 확보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궁을 챙기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대로 이어서 늑대까지 사냥하고 있는 트릭입니다. 1세트 때 정말 날이 오른, 날이 서 있는 또 세주아니 플레이 보여줬던 트릭이죠. 그렇죠. G2는 1세트 때 요약하자면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정글인 트릭이 특히나 잘했을 거예요. 네. 한타마다 뭐 상대 페비벤이건 뭐 오도암내건 주요 챔피언들을 바로 멈춰버리는 빙하 감옥 제대로 히트했었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라가스가 탑 먼저 갱 갔죠. 세주안이 뒤에 있고요. 좀 멀어요 세주안이. 예. 근데 세주안이 저렇게 가다가 걸리면 역으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봐야 돼요. 아, 빗나갔어요. 빗나갔어. 이거 HK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트릭 스킬도 빗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자, 근데 그냥 딜로 게. 그냥 딜로 찍어 눌렀어요. 이게 오도암내가 전멸을 너무 안 썼죠. 와. 아니 전멸을 좀 어이 아유. 와. 이게 야. 예. 아니 오도암내가 전멸을 너무 아꼈습니다. 네. 스펙트는 실수는 아니고 이거 기창 콤보 맞추면 잡는다. 그렇죠. 과감하게 질러봤는데 예. 네.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렇네요. 빗나갔으니까 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죠. 집으로 아 갔네요. 자, 일단 탑의 전멸은 다 빠졌고요. 순간이동도 빠질 예정입니다. 자르반까지. 여기 서로 스펠 소모해서 득점 한쪽은 G2가 된 거예요. 네. 다시 보시죠. 아니 여기서 기창이 빗나가고 네. 트릭의 위치가 발견된 순간 오도암내가 아래 도망갔어야 됩니다. 너무 정직하게 스킬을 다 맞으니까 그대로 얼려져 버렸죠. 동결이 되면 안 됐습니다. 야, 기창 콤보를 피하고 나서도 얼리니까 그냥 이렇게 잡히게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익스펙트가 기창 맞추면 잡는다.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봤던 거고 네. 실패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로 전멸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굉장히 모양새가 빠져 보이지만 나쁜 플레이는 아니었어요. 오, 뭐 그렇죠. 네, 한 번쯤은 걸어봐도 되는 거였으니까. 전멸이 없는데 저런 플레이했으면 뭐 죽은 거였죠. 싸해지겠죠. 예. 네.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바텀 쪽 미스 선수 복귀하고 있고 첫 번째 세트 트릭의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킬 포인트가 92.9%. 1세트 때는 날라댕겼습니다. 네. 거의 100%나 진비 없죠. 자, 수정처로 시야 확보하고 양콘서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와딩하고 있었습니다. 오, 근데 리드 딜감 굉장히 세게 들어갔죠? 예, 전멸 뺐어요. 근데 양콘서가 왔지만 이거 미스까지도 같이 왔거든요? 양콘서 위험해요. 왜 전멸 없어요? 아, 와, 체이 와. 진짜 체이 덕에 살았습니다. 체이 아니었으면 잡혔어요. 네. 안 섞였으면 무조건 죽었죠, 지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초반부터 G2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킬은 1킬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데 골드 차이는 벌써 1000골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 자, 2시간 확보하면서 또 내려가고 있는 브라움이고요. 체이도 바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멸 없는 페비베니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점점 G2가 원하는 흐름대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르반 6레벨이고 예. 지금 퍽즈가 슬쩍슬쩍 위로 가고 있죠. 초가스 전멸 없다. 이거 대격병 가두면 잡는다. 콜 떨어지니까 일단 로밍 가서 여기 제오 와드네. 와드 아, 와드 안 지워요. 그냥 쫓아내요. 안 뺍니다, 그냥. 와. 이거 탑 이걸로 박살 내겠다는 거죠. 예, 지금 빅웨이브 들어와 저거 다 놓치면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일단 퍽주도 또 미드 웨이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놓치는 것 이상으로 초과세 CS를 놓치게 했기 때문에 저건 이득인 플레이이고 예. 자르반이 이제 역으로 상부상조하면서 또 도와줘야죠. 미드 시야 장악하고 오리아나 전멸 없다 가서 기창 되게끔 킬이거든요. 맞습니다. 살아나오려면은 체이와 양코스가 정말 잘 지켜줘야 됩니다. 예.
자, 힌트도 그런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바텀에선 팽팽합니다. 네, 일단 적어도 G2는 지금 단계에서 오리아나와 초과스를 얼마나 좀 더 날카롭게 매섭게 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H2K 입장에서는 그냥 저 둘이 안 죽게 어떻게든 봐줘야 돼요. 저 둘이 죽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기력한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렇죠.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08갱의 가장 약한 탑라이너 중 하나인 초과스. 오리아나는 죽으면은 딜도 CC도 안 되는 애매한 챔피언이 되는 거거든요. 딜도 유틸성도 다 떨어지는. 네. 자, 게임은 7분 52초대를 지나고 있고요. 블루 챙기고 있는 양코스. 마드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트릭은 적정글 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시야 확보하고 있고요. 자, 자르반까지 와서 함께 이거 오리아나 노린다는 거죠. 뒤로 돌아가서 벽 넘어가서 잡아버리겠다. 네. 근데 와드 위치 너무 좋아요. 그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아래쪽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자르반 위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근데 저 로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리아나가 일시적이지만 CS 수급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르반이 탑에서 CS 놓치는 건 별로 없는 데다가 세주아니가 상대 레드 쪽 시야를 장악하고 레드 버프를 뺏어갈 수 있다는 게 모든 게 다 이득이고, 이거 와드 위치 또 좋네요. 네, 이거 보고 있거든요. 네, 서로 와드 위치가 매우 좋아요. 이거 네? 와드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세주아니 오리아나 갱가면서 겸사겸사 카시오페아 데려오겠죠. 이러면 탑솔로의 순간 이동 포지션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빠지네요. 자, 무리하는 선택하지 않았고 이대로 마무리가 됐네요. 야, 서로 정보를 지금 다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네요. 정확히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빠지고 있는 양팀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골드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G2 쪽으로 좋게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오리아나는 전멸이 없어요. HTK가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기 위해서는 오리아나가 최소한 전멸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네? 이렇게라도 공격적인 플레이하는데 퍽지가 속화 형식 맞추면서 도망가면 그만이죠. 네. 이러면 또 스펠상 손해본 건 오리아나예요. 맞습니다. 정화가 빠졌거든요. 어떻게든 퍽지 쫓아내기 위해서 그냥 궁극기 사용하면서 스펠까지 사용해서 노려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퍽지는 내가 저거 맞아도 안 죽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완벽한 판단이었고 이어서 라인 클리어도 트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익스펙트 또 옆에서 정글 카전까지 했고요. 그렇죠. 초가스를 압박하기 힘들다 보니까 예. 그대로 탑 라인 먼저 밀어넣기만 하고 미드 로밍 계속 오면서 오리아나에게 압박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결국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겸사겸사 양코스와 트릭의 성장 차이도 일단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귀환하고 있는 트릭. 자, 그라가스 양코스는 계속해서 미드를 기점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전멸 쿨타임 돌아오는 오리아나고요. 자, 조용합니다. 초반 1킬 이후에는 서로 계속해서 칼을 겨누고만 있어요. 자, 퍽즈 또 올라와서 이쪽에 제어바드 하나 설치해주고요. 일단 저 와드를 드디어 발견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 와드는 이미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죠. 그렇죠. 그리고 양코스가 드디어 위쪽으로 간 타이밍에 이번에 G2가 바텀 쪽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바텀 라인전 오래 지속되긴 했거든요. 한 번쯤은 내려갈만도 해요. 네. 제 아무리 탐켄치를 가지고 있는 HTK의 조합이지만 탐켄치 먼저 노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탑에 그라가스 있는 거 동선 겹쳐서 한번 2대2 또 해보나요? 자, 정글러가 다 위쪽 보고 있다는 거죠. 자, 파열 맞지 않았고. 근데 초가스가 지금 단계에선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체력 깎이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럼요. 그냥 창 찌르니까 뭉터기로 깎여나가요. 네, 못 버팁니다 2대2 교전. 네. 자, 트릭은 또 미드를 통해서 바텀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뉴클리어 체 옆쪽으로 움직이면서 또 옆에 시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CS상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어요. 조금 격차는 있습니다만 CS상으로 차이는 거의 없는데 골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챙기고 있는 CS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 폭주 또 탑으로 가나요? 이번 거 근데 좀 위험해요. 그라가스 빨리 커버와야 됩니다. 네, 일단 결국 미니언 웨이브 클리어 됐고 네, 폭주 또 빠지네요.
계속해서 뭔가를 뭐 더 하려고 하는 건 지금 G2입니다. 그만큼 G2가 라인을 먼저 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리아나가 점... 아니! 어? 아 이거... 그 정화가 아직 풀타임이어서 예 체력이 좀 빠졌어요. 끝까지 도망가면 다행이죠. 끝까지 도망가면 다행이죠. 자 속간 슬로우 걸렸고 아 이거는 예 아 전멸 빠졌고요. 살아나오긴 했습니다만 방금 돌아도 아직 안 살았어요. 아직이에요. 어, 아직이에요. 그쵸, 익스펙트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리아나 저렇게 귀환 한 번만 끊어도 미드 1차 타워에 압박 강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얀코스는 궁극기 사용한 상황이거든요. 예. 어우 또 살짝 위험했고요. 네 괜히 근처에서 어설렁거리다 전멸 하나 더 빠지게 되었고 손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초가스 지금 미드 뛰어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이미 상황 종료거든요. 오히려 도망가야죠. 네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H2K의 손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미드 포탑 체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H2K이고요. 그리고 이게 탑 정글 아 탑 자르반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게 네. 탑이면서도 약간 정글러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죠. 라인 푸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글러가 둘이 있는 느낌일 거예요, H2K. 네. 그리고 그 압박은 다 페비벤 미드 오리아나에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CS 굉장히 잘 먹고 있지만 스펠적으로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타워 체력도 지금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압박에 들어왔을 때 잡히거나 살아남더라도 타워가 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보려면 어떤 식으로 제치트를 가야 될까요? 이거를 반격을 하기엔 또 애매하거든요. 당장 2대2 3대3 교전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와드를 해서 상대가 움직이는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도달하기 전에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페비벤이 숨어 있다가 퍽지가 탑으로 로밍 갈 때라던가 예. 아니면 로밍 갔다 돌아올 때라던가 익스펙트가 로밍을 올 때라던가 상대가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서 중간에서 잘라야 돼. 도착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타이밍 노려서 화염용 챙겨가는 G2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예. 보티오를 호출해서 보티오가 라인 밀고 미드 로밍을 와줘서 역갱을 쳐야겠죠. 근데 그러자니 바텀의 주도권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딱 지금 타이밍만 바텀이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당장 올라간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 때문에 못 올라가고요. 예. 결국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 조합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각이 나왔나요? 예. 이거는 근데 집어삼키기로 먹고 도망가겠죠. 예. 네. 지금 사슬까지 쓰면서 시간 벌어보고 있습니다. 순간이동 와요. 이거는 익스펙트 순간이동을 끊었죠. 익스펙트가 끊었습니다. 예. 왜 순간이동 안 타냈는데 끊을 자신 있었던 두꺼운 피부에 전멸까지 있는데 탈진도 있는데 아 결국 전사하고 말았고 유클리어도 잡히고 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미드에서 싸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저요 자 전멸 쓰고 폭주 들어갔죠. 양코스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충격파 쓰고 일단 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코스 어렵고 마무리 이거 페비밴드 잡혔어요. 그렇죠. 전멸 없는 페비밴이거든요. 독 데미지 와 아 살았어요. 세주아니가 잡힌 줄 알고 뺐는데 더 들어갔으면 잡아냈겠네요. 네. 근데 못 잡아냈어도 이미 가져간 이득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크게 손해봤죠? 바텀 둘 잡고 정글러 잡고 지금 바텀 포탑 체력 거의 다 깎아 놨고요. 미드타워에도 CS 다 박히게 되었고 체력적 손해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네. 초가스는 이렇게 되면은 할 게 없는 챔피언이거든요. 다른데 다 밀리면 초가스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요. 자 싸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아 이거 여기서는 일단 체이가 너무 아쉬웠어요. 체이가 두꺼운 피부만 활성화해서도 살 수 있었는데 예. 안 죽겠지.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순간 이동은 이렇게 끊었고요. 네, 희망 고문했죠 거의. 예. 전멸과 찰진 다 들고 있었는데 아니 스킬 데미지에. 그 데미지에 죽고 말았어요. 아 근데 리플레이 뭐 이렇게 보여지나요? 네 뭐 그렇게 세심하게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저렇게 체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뉴클리어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요. 자 그 사이 미드 페비벤 와 이번 거는 익스펙트가 잡혔는데 그래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카시오페아 때리고 있거든요. 그쵸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체력 압박 넣고 오리아나 없는 상황 1차 타워 밀어낼 수 있으면 G2의 이득이라고 팔 수 있겠죠. 예. 수정화살 맞았고요. 네, 정화 없는 카시오페아예요. 자, 잘 당겨냈습니다. 이거는 퍽지가 무리했죠. 애쉬가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안 죽겠지. 급한 난 한 번이 1데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챔피언이 2대1 교환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바텀으로 쭉 빠지고 있는 HTK. 자, 즈벤 더블킬 챙기고 몰락한 왕액은 완성시켜왔어요. 하지만 저렇게 퍽즈가 죽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G2가 유리한 상황이고 2년을 밀면서 스노우볼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 포탑 밀었고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체인은 못 살 것 같은데요, 체인은? 자, 체인 일단 굳었고, 이거 애쉬도 봐야 돼요, 애쉬도 봐야 돼요. 네, 기차가 쳤고요. 익스펙트 로밍 보세요. 와. 순간이동 타고 와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기차 콤보 때려 박으니까 보티오 터지고 3인 충격과 넣었지만 연계 안 되죠. 네, 딜 모자랍니다. 바텀 1차 타워 터졌고 미드 라인 금방 가서 밀면 그만입니다. 탑에서 초과 쌓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일단 포탑은 밀어내겠는데 이거 포탑 밀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솔방울탄 없애버렸고 뒤로 돌아간 카시오페아거든요. 그렇죠. 퍽즈가 오고 있다는 거. 하지만 초가스? 아, 네, 그렇죠. 한번 띄우고요. 상대가 뒤로 돌아와도 혼자면은 본인도 뒤로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살아갑니다. 네, 자르반도 오긴 와요. 하지만 카시오페아 안 오기 때문에 역으로 익스펙트가 위험하죠. 역으로? 그렇죠. 이제 페미메까지 보고 있어요.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익스펙트 다행히도 살아갔네요. 와, 근데 뭐 오늘 진짜 G2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합니다. 예. 저는 그 포탑은 교환하는 구도였다고 쳐도 챔피언 킬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탑과 미드의 1차 타워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거든요, G2 입장에서는. 그러면 체력을 지금 거의 다 깎아놓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타워가 시꺼매요. 예. 자, 게임 시간 19분대 지나고 있고 현재 5000골드 정도 앞서고 있는 G2입니다. 자, 부패 사슬 쿨타임 돌아왔고요. 일단 지금 포지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체이와 오드업내죠. 전멸 없는데 자르반 들어가면서 연계 당하면 터집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와, 지금 여유 있으니까 타워는 급하게 안 밀어도 돼. 탑라인 내비두면 당겨진다. CS 좀 더 먹을 겸 전용기 챙기자. 매서운 판단입니다. 네, 운영이 너무 좋습니다.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득 볼 거 다 보고 용도 챙기려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용은 젠 타이밍 40초 남았고요. 그 전에 탑타워 밀고 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바로스의 성장 속도가 미쳤어요. 지금 벌써 애쉬랑 2코어, 1코어 차이 납니다. 네. 바로스 2코어, 애쉬 1코어거든요. 맞습니다. 와, 이거 익스펙트 일단 피했는데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창, 대격변 최대한 쓰고 전사했습니다. 이러면은 G2가 선택을 해야죠. 탑을 더 밀면 어땠을까 싶은데 바론을 가서 아니 바론이요? 그렇죠. 바론 나오자마자 쳤어요. 예. 나오자마자 쳤는데 이거 초가스 쫓아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초가스 쫓아내면 돼요. 초가스를 잡던가. 네. 자, 일단 타겟팅 변경은 했는데요. 충격파. 자, 미스는 죽었고요. 네, 바론 노린 됐는데 아, 바론 노리긴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안 하나요? 못하죠, 그럼? 네, 결국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령이 탑 2차 포탑을 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오리아나의 충격파로 인한 데미지로 인해 미시가 잡혀서 바론을 막아낼 수 있었네요. 저 양코진이 앞쪽에 있는 와드 지워주고 있고요. 이런 교환이면은 네. 그래도 HTK 입장에서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 와 뭐 트릭 위치 보세요. 뉴클리어 너무 아픈데요? 네. 마무리 직전이죠? 네, 뉴클리어 잡힐 뻔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살아갔습니다. 탑 2차 타워는 전령이 밀어버렸고요. 예. 타워 스코어 3대1 됐어요. 바텀에서 익스펙트가 잡혔지만 바텀 1차 타워가 안 밀렸기 때문에 G2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HTK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바텀에 투자했다가 바론이 나갈 뻔했거든요. 안 나간 게 천만다행이죠. 예. G2의 판단이 그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이 발언을 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HTK는 만족할 만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 근데 그라가스 속공 잘 써도 자, 그래도 삼키면서 미스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라움 정도면은 일단 HTK가 할 수 있는 플레이 중에서는 이득입니다만 조금 아쉽죠. 적의 그라움이 아니라 바루스였으면, 카시오페아였으면 완전 땡큐죠. 그러면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만 예. 이런 플레이를 반복해야 HTK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밀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거 잘 봐야죠. 술통 들고 있는 거라 갔었거든요. 네? 아! 아! 미니언 충격파?
하지만 그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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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당겨냈고요. 근데 퍽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익스펙트 봐야 돼요. 익스펙트 봐야 돼요. 아, 하지만 우도 암내가 옆에서 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죠. 당장 미씨가 죽어있는 상황이었는데 G2가 4명이서 너무 과감하게 압박했습니다. 4대5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감함을 H2K가 침착함으로 잘 끊어냈어요. 그렇죠. 이거 미드라이너 없으니까 싸워볼만 하죠. 골드 차이 의미 없죠, 이러면? 네, 포탑 밀리는 겁니다. 어, 3대2로 또 따라 붙었고요, H2K. 야, G2가 좀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귀환하는 거 끊었고 빙하 감옥! 와, 오늘 진짜 트릭 이니시에이팅 타이밍 보세요. 예, 그래서 체이가 한번 살려냈고요.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타이밍만 골라서 가고 있고 익스펙트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빗나갔지만 대격권 들고 있습니다. 대격권 들고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5다운에 빠졌고 네, 결국엔 전멸. 이거 바로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상대 3명이나 집가거든요. 그냥 미드 1차 타워 무난하게 압박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가진 않네요. 자, 여기서 와드 지우면서 다시 한번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대 보냈으니까 바로는 안 되더라도 용 챙기고 바텀 CS 관리하고 미드 압박 들어가겠다. G2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도 H2K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반격도 했고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 잘 견뎌냈습니다. 정말 반격 날카롭게 잘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카시오페아를 한 번 더 잘라낸 것은 HTK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라가스 있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와드를 대놓고 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당해버렸어요. 전멸 쓰면서 살아가나 싶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렇죠. 저 위치에서 카시오페아가 살아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퍽즈가 너무 미도 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드 포탑까지 밀렸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노려봤는데 H2K가 견뎌냈었다는 겁니다. 트릭이 매섭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매섭게 들어가서 오리아나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았고 상대가 도망가는 구도. 여기서 익스펙트가 아 그래도 바로 들어가기엔 5대4야 참어 하다가 기창을 빠르게 전멸까지 사용해서 넣었지만 오드암네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드암네 전멸 쓰고 빠져나갔고요.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킬스코어는 8대6. G2가 2킬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도 한 5000골드가량 앞서고는 있는데 H2K가 지금 힘이 없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6000, 7000까지 벌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골드 차이는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아까에 비하면 와 트릭 진짜 과감하네요. 네, 그럼 확 들어가요. 자, 그 체력 얼마 안 남았는 건 H2K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일단 G2 입장에서의 위험 요소는 오리아나가 그렇게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컸다는 거. 그렇죠. 지금 2쿼터까지 나왔고 킬스코어도 2킬 1데스 2어시스트. H2K 입장에서의 위험 요소는 자르반입니다. 레벨 지금 탑레벨이고 아이템 2개 나왔거든요. 그렇죠. 공템은 지금 다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양날도끼의 거대한 히드라 자르반. 애쉬건 오리아나건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기창 뜨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이고 에어 그냥 대격병만 맞아도 굉장히 아프죠. 자, 그래서 바론을 기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르반은 바텀이고요. 약조 탑라이너는 모두 순간이동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 폭지를 당겼는데 가동길 가야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보내줘야 됩니다. 자, 저 오드암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네, 어, 익스펙트 지금 예, 네. 네, 이 경기 내 탑레벨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르반 16레벨 찍는 타이밍에 한타 열리면 G2가 대승 거둘 수도 있어요. 대격변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다고 오리아나와 애쉬가 방어력 아이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탐켄치는 어 이거 일단 이니셰팅 와! 지금 찍어버렸어요! 이거는 탐켄치랑 같이 가뒀기 때문에 나쁜 이니셰팅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삼켜내면서 페미벤 체력을 좀 지켜줬습니다. 네. 이니셰팅 각은 좋았는데 아군 딜러지는 연계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별 피해 없이 HTK가 빠져나갈 수는 있었네요. 예.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이니시에이팅이었죠. 매서웠죠. 맞습니다. 결국 오도암내 순간이동까지 소모하게 만들었어요. 자, 추가적인 미드에서 대치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릭은 뒤로 빠져있고요.
그 G2 무리하면 안 되죠. 방금 플레이가 탐켄치를 상대할 때 해친 포인트거든요. 어 이거는? 어? 탐켄치 들어오고요. 아 근데 도깨비는 깔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 근데 미시 와 전멸 늦었으면은 위험했는데 전멸 지체 없이 사용하면서 살아나갔네요. 예. 그동안의 자르반 바텀 스플릿 파워비였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간... 지금 바론 시야라도 잡고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HTK는 바론 못 쳐요. G2가 운영적으로 이득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G2만큼 빠르게 녹일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이득 꽝 붙자니 좀 위험하죠. 뒤에 자르반 있거든요. 예. 타워 이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르반 포탑 밀었고요. 충격파. 아 버텼고. 안 돼요. 아 오도 한 대 아슬아슬하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 잡아냈습니다. 맹독 폭발을 맞은 상태로 집어삼키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뱃속에서도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뱃속은 우물이 아니거든요. 자 그대로 이어서 바론 쪽 일단 시야부터 보고 있는 G2입니다. 네 카시오페아 오면 바로 치겠죠. 네 때리고 있네요. 자르반동 순간이동 합류했고요. 아 양코스 이거 HTK 4명이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HTK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 들어오는 거 받아치는 거 밖에 없거든요. 네? 잘 받아쳐야 되는데 대극표 누클려 익스펙트 그냥 미련 없이 딜러진 물고 네. 딜러진 딜 못해요. 패비밴 누클려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꽁지 빠져 도망가는 트릭 보세요. 와 이니시에이팅이 대박입니다. 네. 오늘 트릭의 궁극기 활용 판단이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냥 빙하 감옥 던지는 족족 다 히트하고 크리티컬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한테나 안 들어갑니다. 딜러진한테만 들어가고 있어요. 예. 트릭 오늘 진짜 날카로운데요? 자 그대로 이어서 뭐 정글러 포함 또 3명 죽였다. 다시 바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궁을 잘 아끼고 있다가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비수처럼 찔러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뉴클리어건 페비벤이건 딜 못하죠. 그렇죠. 자 미드 한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탑 처리가 얼마 안 남았었죠? 포탑 밀었고 네 충격파가 들어갔습니다만 그라가스 속공으로 제대로 땡겨오지 못하였고 예. 오도 함내는 저 딜을 못 버텨요. 결국엔 독 데미지로 탐켄치 뱃속에서 쓰러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 쪽에서의 한타는 HTK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그나마 이게 기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들어가는 게 더 불리하니까 네 이 네. 바론에서의 한타는 HTK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중국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G2가 이니시에이팅을 너무 잘했어요. 익스펙터가 과감하게 애쉬를 불어서 쫓아냈고 턱지가 합류하면서 포비밴드 불쑥하게 한 다음에 트릭이 아래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니시에이팅 한 번 더 하면서 터트려버렸죠. 와, 너무 좋았습니다. 킬스코어는 12-6 더블이 됐고요. 골드는 지금 1만 골드 차입니다. 바론 버프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G2는 자르반 이니시에이팅에 이은 세주아니의 이니시에이팅만 연계되면 상대 타워가 있건 없건 터트려버릴 수 있어요. 어, 그냥 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군요. 오리 하나만 노리면 돼요. 오리 하나가 살아도 좋습니다. 어? 이거 일단 어? 수정화살 애매할 것 막았고요. 같은데요?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야, 지금 4대5도 4대... 애매하죠? 예, 체이 체력이 거의 빈사 상태고요. 빙하 감옥 들어갑니다. 이니시에이팅은 그라가스가 걸어야 되는 거지. 뒤에 자르반 탑 아 제이 잡았고요. 자르반 세주안이 둘이서 다 휘저어요. 네 뉴클리어 딜 버틸 수 있나요? 아 일단 페이벤 잡히고요. 이니시에이팅은 그라가스가 걸어주던가 애쉬가 걸어줘야 되는 거지 탐켄치가 들어가는 거는 잘라먹을 때 빼면 없는 거거든요. 아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악수가 돼버렸습니다. 상대에게 배달해주는 거죠 이거. 예. 자 3명 잡았고 지금 애쉬 그라가스 둘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 그대로 가야죠. 네 억제기 밀고 그냥 들어가요. 바론 버프 두르고 있는 5명의 G2거든요. 아 이걸 저 둘이 HK 저 둘이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네. 자. 와 그냥 잃어버리는데요 G2. 네.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에이스 만들고 3캔치 때리면 쓰러지죠. 에이스 또 나옵니다. 넥서스 파괴되네요. GG 2-0 EU에서 레귤러 시즌에 가장 잘했던 H2K를 상대로 G2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해요 G2. 오늘 경기력이 시원시원합니다. 예. 한타 한번 해서 이득 볼만큼 보고 빠질 때 빠지고 다음 한타 열 때 열고 다시 G2가 돌아온 것 같아요. 와 그렇네요. 제가 LCS 중계할 때 G2 모습이 저러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원래 G2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스프링 때 저랬거든요. 화끈해요. 예. 현수한 해설이 거의 3개월 만에 그 잘하는 G2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그렇죠. 네. 아직 2-0.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설레발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2-0으로 압도하고 있는 G2. 과연 이대로 3-0으로 끝날지 아니면 H2K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2-1로 따라 붙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세 번째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OLC 썸머 스플릿 세미파이널 2일차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